코트 위의 열기가 따뜻해진 날씨만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당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시즌 7라운드 경기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당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어느덧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돈 뒤에 후반기 첫 번째 경기 7라운드 경기를 맡게 됐습니다. 먼저 홈팀 당국대학교 홈 경기에서 개막전이었죠. 용인대학교에게 패배를 한 이후 홈경기에서 극동대학교의 승리, 그리고 원정에서 패배, 홈에서 승리의 퐁당퐁당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한림대와 수원대에게 연속 2연패를 당하고 힘든 상대 광주대학교를 홈으로 불려들였습니다. 반면에 광주대학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개막 이후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면서 작년 시즌에 이어 통합 2관왕을 향한 순환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여자부 경기의 리그 순위, 현재까지의 순위 한번 살펴보시죠. 1위 광주대학교입니다. 6경기 6승 0패, 승률 100%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수원대학교 5승 1패, 3위는 용인대학교 3승 2패, 4위는 한림성심대학교 3승 3패, 5위는 홈팀 당국대학교 2승 4패입니다. 6위는 극동대학교 1승 4패, 그리고 전주 비전대학교가 아직까지 승리 없이 전패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당국대학교 지난 3월 22일 광주대학교 홈에서 한번 맞붙은 바 있습니다. 79대 49로 광주대학교가 30점 차로 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리벤지 매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광주대학교가 당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우선 홈팀 당국대학교 김태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창단한 이 팀, 2015년 3위를 기록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오늘 맞붙는 광주대학교에게 57대 47 석패를 당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 시즌에도 4위를 기록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역시 광주대학교를 맞붙으면서 73대 48 아쉽게 패배를 당하며 2년 연속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당국대학교입니다.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시죠. 당국대학교 저학년 위주 패기로 맞붙는다. 작년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득점상 3점슛 왕이었던 김민선 선수가 졸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팀 컬러가 젊어졌습니다. 2학년, 3학년 위주고요. 4학년이었던 신보라 선수도 빠지면서 이명관 선수가 대체 캡틴으로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관록이 아닌 패기로 맞붙는다는 당국대학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긋지긋한 광주대 징크스입니다. 3년간 7번 맞붙어서 6번을 졌던 당국대, 오늘을 광주대학교를 맞이해서 이명광과 함께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에 맞붙는 원정팀 광주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강유림 선수가 6경기 전경기 더블더블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과 리바운드 면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광주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2017 MVP 후보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승 우승의 청신호, 이 강유림과 함께 가능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차전에서 당국대를 맞이해서 79대 49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도 그 느낌을 살려서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광주대학교 강유림 선수가 24득점에 리바운드 17개로 더블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나예슬이 5점, 홍채린이 6점, 김진희가 14점, 장지은이 19점을 기록하면서 강유림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고른 득점 분포를 보였습니다. 반면 당국대학교 이명관이 15득점에 리바운드 9개로 리바운드 하나가 부족한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박세훈이 13점에 그치면서 광주대학교의 화력에 그치지 못했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현재 순위와도 무관합니다. 당국대학교 2승 4패로 5위에 랭크되어 있으면서 앞뒤로 극동대학교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위에는 한림성심대와 용인대학교가 3승으로 50%와 60%의 승률로 당국대학교에게 앞서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기록을 한다면 3승 4패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승률 50%가 되지 않는 당국대학교인데요. 반면 광주대학교는 오늘마저 승리를 한다면 12경기를 치르는 이번 리그 벌써 7승을 차지하면서 우승을 향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광주대학교의 입장입니다. 작년 시즌 순위도 한편 살펴보죠. 1위는 광주대학교였습니다. 9승 1패를 기록했는데 이 1패가 극동대학교에게 당한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반면 당국대학교
10경기 동안 5승 5패, 정확히 승률 50%를 기록을 하면서 4강 플레이오프에 당당히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광주대학교에게 홈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더 높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73대 48,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점수 차로 패배를 했었던 작년 시즌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모두 광주대학교에게 덜미를 잡혔던 이 단국대학교, 소위 말하면 단국대학교 징크스, 광한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국대학교가 오늘은 홈으로 이 광주대학교를 불러들였습니다. 명실상부 1위 팀, 그리고 우승 가장 유리한 후보인 광주대학교를 맞이해서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광주대학교는 국성경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2006년에 창단한 이 팀, 국성경 감독이 2011년부터 감독을 맡았고요. 그 전에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광주대학교 코치를 맡았었습니다. 농구 강호, 그리고 스피드 농구로서 모든 팀들의 위협이 되는 이 팀이 2016년에는 여자 농구 사상 첫 4관왕을 기록을 하면서 극동대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스틸상을 차지했던 우수진 선수가 KDB 생명으로 프로에 진출을 하면서 또 이번에 졸업하는 선수들도 프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 진출 진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국성경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015년에 4강 플레이오프에서 단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용인대학교에게 챔피언 결정전에 패하면서 준우승을 거뒀고요. 2016년에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맞붙는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의 포워드 박세원, 5번의 가드 한선영, 6번의 가드 김은비, 9번의 센터 이민주, 11번의 가드 이명관 선수가 선발로 먼저 나서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선수들, 김태우 감독이 이끄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광주대학교입니다. 1번의 가드 나예슬, 5번의 가드 홍채린, 6번의 가드 김진희, 9번의 가드 장지은, 13번의 포워드 강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시 국성경 감독이 가장 믿고 있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카드 5명의 카드를 단국대학교에게 맞불을 놓고 있는 광주대학교의 라인업이었습니다. 강유림 선수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6경기를 치르는 동안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1차전 수원대학교 25득점에 22리바운드, 2차전 전주비전대학교 16득점에 무려 27리바운드, 엄청난 성적이죠. 그리고 3차전 단국대학교 24득점에 17리바운드, 4차전 극동대학교의 19득점에 18리바운드, 5차전 용인대학교의 31득점에 21리바운드. 이날은 사실 블록슛이 두 개만 더 추가됐다면 트리플 더블을 기록할 수도 있었던 활약이었고요. 한림성신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에선 24득점에 20리바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그야말로 2017년 남녀대학 농구리그 여자부의 확실한 흥행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의 심판진입니다. 주심의 이지연 심판, 제1부심의 강중구 심판, 제2부심의 안갑진 심판으로 3명의 심판님께서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 뭐 말이 필요 없는 전통의 강호들입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올 시즌 조금은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경기 세 번의 홈경기였죠. 첫 번째 홈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만 한림대학교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그 여파가 수원대학교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2연패를 당하며 광주대학교를 맞이했던 조금은 호흡이 좋지 못한 단국대학교고요. 광주대학교 뭐 대학을 가리지 않고 수원대, 전주대, 단국대, 극동대, 용인대, 한림대를 모두 차례로 꺾고 이제 2라운드 후반기에서 단국대를 처음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그라운드 코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양팀의 라인업,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코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점볼로 공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주심의 점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유림과 이민주가 붙었고 첫 번째 볼은 광주대학교가 잡아냅니다. 김진희 탑에서 강유림이 자리를 잡고 왼쪽 강유림에게 열어줍니다. 골밑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득점 오늘은 광주대학교 강유림이 성공합니다. 2대0 단국대학교의 반격. 김은비가 탑 쪽에 있고요. 한선영 돌파에 들어갑니다. 여의치 않고 이민주에게 빼줍니다. 골밑에서 한 선수 넘어졌죠. 한선영 샷클락 7초 외곽으로
이민주 그대로 던져봅니다. 뱅크슛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광주대학교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광주대학교 골 밑에서 4명 제치고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진희의 득점. 스코어는 4-0. 시작부터 스피드 농구를 보여주면서 단국대학교를 위협하고 있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이번에 단국대학교의 공격.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3명 사이 그대로 레이업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명관의 득점. 단국대학교의 첫 득점은 이명관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4-2 2점 차. 그대로 먼 거리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 강유림의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유림 외곽으로 빼줍니다. 강유림이 골 밑에서 5번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그대로 레이업 돌파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강유림 2점 성공. 스코어는 6-2 넉점 차. 경기 초반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한국대학교 한선영 이명관에게 박세원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나예슬의 리바운드. 그리고 이명관의 반칙. 첫 번째 반칙은 이명관에게 나왔습니다. 나예슬이 잡는 과정에서 이명관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광주대학교 공격. 홍채린 골 밑에서 강유림에게 패스. 바운드 패스 이후에 강유림의 득점. 스코어는 8-2. 6점 차로 멀찌감치 앞서가는 초반 광주대학교의 흐름입니다. 단국대학교 한선영 스크린 걸어주고 외곽에 비어있습니다만 여기서 반칙. 강유림의 반칙. 강유림의 해킹 반칙. 첫 번째 반칙은 강유림이었습니다. 한선영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강유림의 반칙이었고요. 김은비가 이명관에게. 이명관이 탑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넘버플레이를 지시하고 샷클락 5초 남았죠.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스틸 빠르게 이어갑니다. 장지윤 레이업 바스켓 카운트. 득점 인정 반칙. 자유투를 얻어내는 장지윤. 속공 이후에 확실하게 석점 플레이에 도전하고 있는 장지은 선수. 그리고 여기서 김태유 감독이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임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점수는 10-2 그리고 11-2로 달아날 수 있는 자유투 타임에서 김태유 감독의 작전 타임. 조금은 상기된 모습으로 선수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김태유 감독. 2015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고요. 2008년에 수원대 감독 그리고 2011년에는 대표팀 코치를 지냈던 김태유 감독이 오늘 경기 광주대학교와의 필승을 위해서 선수들에게 조금은 이른 시간부터 호된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2 8점 차. 강유림이 6득점, 장지은이 2점 그리고 나예슬이 2점을 기록하면서 초반부터 단국대를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광주대학교입니다. 하지만 단국대는 주포 이명관의 2득점밖에 없었던 현재까지의 흐름. 7분 36초 남은 상황. 일찌감치 작전 타임을 신청했던 김태우 감독의 보관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바스켓 카운트 이후에 얻어낸 추가 자유투 장지은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캡틴 장지은 추가 자유투 먼저 성공하면서 11-2 석점 플레이를 만듭니다. 장지은 초반부터 멀찌감치 앞서가는 광주대학교. 한국대학교의 공격. 박세원 외곽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명관 더블팀 붙었죠.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이명관의 득점. 11-4 7점 차. 한국대학교는 이명관의 득점으로 조금씩 추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대학교 장지은 자유투 라인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 빠르게 박세원 쪽으로 외곽에 김은비가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김진희. 빠르게 공격 스피드 농구의 전수. 그리고 골 밑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홍채린 외곽으로 빼줍니다. 나이에슬 김진희에게. 강유림을 맞죠. 바운드 패스 장지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1분여간 이어진 야투. 그러나 아무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단국대학교가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림 맞고 광주대학교 리바운드. 김진희 공격을 조율하면서 왼쪽 홍채린에게 열어줍니다. 장지훈과 나예슬 강유림이 나와서 받아주고요. 안쪽으로 홍채린에게. 3명 사이 다시 강유림 나예슬
외곽으로 차클라고 쳐 장지은 그대로 리바스 레이업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유림의 리바운드 스틸 성공. 다시 한번 광주대학교 공격. 선수 교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민주 선수가 빠지면서 김민정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터를 빼주고 가드를 투입하면서 조금은 스피디하게 광주대한테 맞불을 놓겠다는 김태우 감독의 교체 타임이었습니다. 김진희 강유림에게. 강유림의 두 점 슛 들어갑니다. 림에 세 번 튕겨 맞으면서 강유림이 두 점 슛을 성공했습니다. 13대 4. 라인을 밟고 던지면서 3점 슛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명관이 왼쪽으로. 한선영 다시 한번 이명관에게. 스크린 실패. 이명관 돌파에 나갑니다. 박세원의 석점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공격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당국대 한선영 크로스오버 여의치 않습니다. 홍채린이 마크해주고 수비 과정에서 홍채린의 그러나 여기서 트래블링 반칙. 한선영의 실책이었습니다. 홍채린의 수비 성공. 조금 급했던 한선영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이명관 선수에게 볼을 전달해줄 수 없었습니다. 홍채린의 재치 있는 수비. 김진희 이번에 광주대학교 강유림에게 열어줍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대학교의 볼. 리바운드 다툼에선 아직까진 홍채린이 앞서 있는 모습. 작년 시즌 신인왕을 차지했던 올해 2학년 선수의 홍채린 선수 올해도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홍채린이 받고요. 김진희 탑에서 장지은 쪽으로 수비 두 명 돌파하는 과정. 김은비의 반칙이었습니다. 김은비의 푸싱 파울. 초반에 파울이 3개째 나오고 있는 단국대학교. 광주대학교 공격 안쪽으로 강유림 스피 무브 이후에 돌아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박세원 선수의 터치아웃. 강유림의 파인 플레이. 계속되는 광주대학교의 공격. 장지은 왼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여의치 않고요. 나이에슬 그대로 두 점 뱅크슛 성공합니다. 나이에슬의 득점 15대 4. 11점 차. 초반부터 점수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쫓아가야 하는 단국대학교. 박세원 이명관에게. 이명관 단독 돌파 외곽에 오픈 찬스. 김민정이 던집니다. 석점 명중합니다. 15대 7. 교체에 들어온 김민정의 석점포 그리고 스틸. 김민정이 확실하게 감독의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돌파 다시 한번 김민정 두 점 확실하게 성공시킵니다. 김민정의 5포인트 플레이 15대 9. 김진희 이제 점수차는 6점 차. 장지은의 석점포 명중합니다. 맞불을 놓고 있는 장지은 18대 9 9점 차. 김민정이 한번 흔들어놨습니다만 장지은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석점 플레이에 성공했습니다. 18대 9 9점 차. 박세원의 돌파 더블팀에 걸리면서 여기서 스틸 성공. 홍채린 아웃넘버 상황. 다시 한번 홍채린 이어받고 레이업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20대 9. 1쿼터 이른 시간부터 20점 고지에 오르는 광주대학교. 자신들의 확실한 스피드를 살리면서 단국대학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선영 이명관에게. 이명관이 나와서 받아줬죠. 지역방어 펼치고 있는 광주대학교. 스틸 통과하지 못하면서 골 밑으로 내줍니다.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홍채린 앞쪽으로 장지은에게. 장지은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확실히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득점이 많은 광주대학교입니다. 라임이 살아있죠. 자, 단국대학교 먼 거리에서 두 점 깨끗합니다. 20대 11 이명관의 득점. 이명관 선수가 단국대학교의 모든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20대 11 강유림 외곽으로 열어줍니다. 김진희 나이슬과의 호흡 3명 사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채린이 받았고요. 단독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단국대학교에게. 상대 수비의 혼란을 틈타서 홍채린 선수가 4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공격. 20대 11 9점 차. 외곽에서
오른쪽으로 내주는 과정 그러나 강유림의 반칙이었습니다. 13번 강유림의 해킹 반칙. 강유림도 파울이 두 개입니다. 한국대학교의 공격 이명관이 준비합니다. 바깥쪽에 김은비가 나와 있고요. 자, 김민정과 한선용도 나와 있습니다. 볼은 어디로? 먼 곳으로 한선용 쪽을 봤습니다. 장지은의 수비. 한선용 단독 돌파. 한선용의 블락샷. 그리고 속공. 빠르게 이어갑니다. 김진희. 수비 다 들어왔죠. 다시 한번 장지은. 두 명 레이업까지. 그리고 리바운드 나이슬. 홍채린에게 이어줍니다. 김진희. 강유림. 샷클락은 5초. 나이슬 먼 거리에서 어려운 자세 두 점. 강유림의 리바운드. 그러나 5번에 한선영의 해킹 반칙이었습니다. 강유림의 리바운드 과정에서 한선영의 반칙. 한국대는 이제 파울 트러블. 김진희. 강유림에게 다시 한번 김진희. 외곽으로 홍채린 석점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23점을 만드는 홍채린의 석점. 확실하게 1차전에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박세원. 한국대학교 반격을 준비합니다. 스크린 플레이. 그리고 먼 거리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강유림이 잡았다 놓칩니다. 한선영 골밑에서 열어주고 홍채린의 수비. 다시 한번 외곽 단독 돌파 그리고 레이업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박세원의 득점. 23-13 10점차. 장지은의 크로스오버 돌파 김진희에게 빼줍니다. 강유림 장지은에게. 장지은이 다시 한번 석점. 그러나 림 맞으면서 이번에 한국대학교의 볼. 광주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나이슬 선수가 빠지면서 10번의 김보현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광주대학교. 가드 포워드 자리에 김보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는 국성용 감독입니다. 23-13 10점 차. 이명관 박세원 두 명 그리고 세 명 블락샷. 강유림 그리고 강유림이 다시 돌파하는 과정. 여기서 박세원의 반칙. 이제 광주대학교는 자유투로 이어집니다. 한국대학교 파울 다섯 개. 강유림 선수와 키와 스피드가 모두 살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수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13 10점 차. 강유림의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10점 차에서 강유림의 자유투 1구는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24-13 11점 차. 6경기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선수. 오늘도 더블더블을 향한 그 활약은 기대가 되면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이명관. 왼쪽으로 박세원에게. 수비는 모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명관. 김은비. 김은비의 트래블링 반칙. 이런 작은 실수가 오늘 경기의 점수차를 결정할 수 있겠죠.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은비와 한선영이 트래블링을 하나씩 기록을 냈습니다. 단국대학교 광주대학교의 공격. 장지은. 홍채린에게. 홍채린 골밑에서 외곽으로 장지은.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강유림 리바운드. 김진희 다시 한번 강유림에게. 먼 거리에서 두 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멀었죠.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의 반격. 이명관. 강유림의 수비. 미스매치 상황. 다시 한번 이명관. 외곽에서 한선영 돌파 그리고 올려놓습니다만 바스켓 카운트. 한선영의 득점. 그리고 김진희의 반칙이었습니다. 이명관이 조금은 침체되어 있던 단국대학교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한선영 선수였습니다. 24-15 추가 자유투 얻는 한선영. 3.7초 남은 1쿼터 상황. 들어가지 않으면서 강유림이 잡았고 장지은이 마무리하는 과정. 그러나 여기서 터치아웃. 0.4초 남았습니다. 장지은의 패스가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홍채린을 받고 그러나 이명관의 스틸.
1쿼터 24-15 9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초반부터 확실하게 밀어붙인 광주대학교가 스피드 농구를 살려서 단국대학교를 압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여자부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쿼터 24-15로 광주대학교가 9점 차로 앞서가면서 순항을 계속하고 있고요. 2쿼터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1쿼터 역시 강유림 선수의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리바운드까지 앞서면서 최근 맞대결 7전 6승 1패의 광주대학교 우세인 성적을 역시 오늘 경기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대학교입니다. 반면 단국대학교 이명관 선수가 분전을 했습니다만 한선영 선수와 김은비 선수의 트래블링 반칙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광주대학교 쪽으로 많이 휩싸였던 1쿼터 흐름이었습니다. 자, 2쿼터 경기 한선영 선수의 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여전히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단국대학교 김민정이 오른쪽으로 박세원, 김진희의 수비, 이명관 먼 거리에서 김은비에게 열어줍니다. 샷클락 벌써 10초. 김민정에게 석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명관 골 밑에서 한선영이 열어주고 왼쪽에 오픈 찬스 김민정 석점. 이번엔 리바운드 강유림, 빠르게 속공 플레이 장지은,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 수비 성공. 한선영 역시 빠르게 나의 3 따라붙습니다. 오른쪽에 박세원이 손을 들어봤습니다만 한선영의 단독 돌파 신호 들어갑니다. 두 점. 24-17 2쿼터의 첫 득점은 한선영이었습니다. 7점 차. 김보현이 석점 던집니다. 림이 뱉어냈고요. 리바운드 이명관. 반칙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오른쪽에 박세원, 김은비, 이명관에게 김민정을 받고요. 김민정 다시 박세원, 한선영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유림이 잡아내면서 광주대학교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웃이 됐다는 판정이죠. 2쿼터 한선영 선수의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반격을 읽어낼 수 있을지. 24-17 7점 차. 김진희 왼쪽에 김보현에게, 강유림, 장지은을 받고요. 김진희와 겹쳐있죠. 김진희, 김보현 두 명 사이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그러나 슛 동작에서 반칙, 김은비의 반칙이었습니다. 푸싱 반칙이었죠. 김보현의 자유투 두 개가 이어지겠습니다. 24-17 7점 차. 김보현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교체 들어온 김보현 1구 성공합니다. 25-17 2구 준비하는 김보현. 침착하게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 압박 수비를 펼치고 있는 나예슬. 이명관 왼쪽으로 김은비에게, 한선영이 따라붙었죠. 수비는 김진희, 그리고 이명관, 나예슬과의 대치. 이명관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관이 다시 잡는 과정. 그러나 광주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명관, 1쿼터 6득점에 리바운드 2개를 기록했던 이명관 선수 풀타임을 뛰면서 당국대학교가 조금은 앞서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추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스틸 시도, 여기서 반칙, 김민정의 반칙이었습니다. 해킹 반칙. 벌써 두 개의 반칙을 기록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자, 나예슬이 빠지고요. 홍채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골 밑에서 홍채린, 이명관과의 매치업. 외곽에 비었죠. 김진희 스핀 무브. 그러나 다시 한번 외곽에 오픈 찬스,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레이업 성공. 홍채린의 득점. 27대 17, 10점 차를 만듭니다. 한국대학교의 공격. 이명관 스크린 걸어주고 열치 않습니다. 이명관 돌아서면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러나 턴오버, 김진희의 석공. 먼 거리에서 두 점 스틸 성공. 한선영, 김민정이 열어줍니다. 김민정이 그대로 던져봅니다. 림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이명관. 다시 한번 김민정, 그러나 블락샷. 홍채린의 반칙이 지정됩니다. 슛 동작에서 루즈볼 파울.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김민정의 자유투. 양팀 감독들의 지시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20대 10의 10점 차. 김민정의 자유투. 1구 준비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김민정의 득점. 27대 18, 9점 차. 김태우 감독의 모습이 보였고요. 김민정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김은비. 그리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김은비 한선영에게. 골 밑으로 연결되지만 스틸 성공. 홍채린 빠르게 연결합니다. 장지은 두 점 들어가나. 그러나 한선영이 여기서 쳐내면서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의 수비도 돋보이고 있는 현재까지 흐름. 한선영의 수비 성공. 자, 1쿼터에서 드리블링이 나온 이후에 이후에는 실수,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보여주고 있는 한선영 선수. 김진희 강유림에게 노룩 패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홍채린 외곽으로 빼집니다.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장지은의 석점 슛. 30점 고지에 오르는 광주대학교. 30대 18, 12점 차. 한선영 이명관. 이명관 크로스오버. 그리고 단독 돌파 레이업까지. 강유림의 리바운드. 김진희가 김보연에게. 돌아서는 사람 홍채린. 그리고 두 점 뱅크슛. 홍채린의 도전. 32대 18, 16점 차. 역시 스피드 농구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스코어 14점 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관 박세원에게. 강유림이 앞을 놓고 있죠. 박세원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홍채린 강유림 김진희에게. 김진희 외곽에서 김민정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빼주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죠. 당국대학교 한선영의 리바운드. 공만 잡으면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두 팀. 한선영이 이명관에게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한선영. 강유림의 수비 조금 높게 느껴지죠. 김은비 이명관 왼쪽에서 포스트업 이후에 한선영이 열어줬고 석점포 명중합니다. 한선영 32대 21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김진희의 오픈 찬스. 김보연이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맞불을 놓는 김보연. 35대 21. 그리고 김태우 감독의 작전 타임.
쫓아갈만 하면 흐름을 끊고 있는 김보연이었습니다. 35대 21 14점 차. 전반전 두 개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김태유 감독. 역시 광주대학교와 7전 6승 1패에 이런 난적을 만났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벌어지는 흐름을 더 이상은 참지 못했던 김태우 감독이었습니다. 2015년 준결승에서 광주대학교 승리, 그리고 2015년 예선전에서 광주대학교 승리, 그리고 예선 두 번째 경기에서 당국대학교가 광주대학교 홈에서 한번 승리를 거둔 이후에 2016년과 2017년에는 모두 패배를 당했던 당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김태우 감독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넉점 차 1쿼터 경기 내용을 보면요, 강유림 선수가 9득점에 리바운드 7개, 벌써 더블더블을 향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고요. 장지은이 6득점, 홍채린이 5득점을 기록을 했고, 당국대학교는 이명관이 6득점, 김민정이 5득점, 한선영, 박세원이 2득점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선영 선수가 2쿼터에 8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2쿼터까지 기록을 합친다면 10득점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한선영 선수입니다. 양 팀 다 확실한 센터 포지션이 없이 가드와 포워드 포지션을 번갈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강유림 선수가 4, 5번 자리, 그리고 한선영 선수가 1, 2번 자리, 이명관 선수도 1, 2번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당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교체 들어온 김보현 선수와 캡틴 장지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현재 나예슬 선수가 빠져있는 광주대학교. 당국대학교 한선영 선수의 패싱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당국대학교죠. 한선영 골 밑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민정 여의치 않죠. 그리고 돌아서면서 두 점 뱅크슛. 김민정의 두 점. 25대 35대 23. 그리고 빠르게 장지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당국대학교 리바운드 추격할 수 있는 기회. 김민정 박세원에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여기서 놓치네요. 김보연의 수비 성공. 광주대학교 공격. 김진희. 김진희가 이어받고 장지은 쪽으로. 장지은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국대학교 이명관이 잡아냅니다. 이 쿼터는 파울이 두 개 하나, 총 세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흐름. 박세원 외곽으로 이명관에게 더블팀 붙여 스틸 성공. 김보연 속공 플레이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유림이 리바운드 외곽으로 빼줍니다. 홍철인 김진희에게 골밑 쪽으로 강유림 돌아서면서 뱅크슛 확실합니다. 37대 23 10넉점 차. 한국대학교의 공격. 2쿼터도 3분여가 남아있는 상황. 박세원 김은비에게 이명관 스크린 걸어주고 이명관이 먼 거리에서 두 점 수비 맞고 이번에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또다시 교체 카드를 꺼내고 있는 국성정 감독. 장지은을 빼주고요. 서지수 선수가 들어갑니다. 역시 당국대학교도 김민정 선수가 빠지고 강현수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체력 분배를 해주면서 선수들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명관 이명관 단독 돌파 여의치 않고요. 밖으로 빼주지만 강현수가 부딪히면서 샷클락 모두 울렸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 서지수 교체 들어온 서지수. 김진희에게 홍채린 다시 한번 김진희. 이번에 강유림이야. 강유림의 석점 말끔하게 들어갔습니다. 40점의 구질 먼저 오르는 광주대학교. 강유림이 두 점 석점을 가리지 않네요. 40대 23 17점 차. 이명관 외곽에서 그러나 수비에서 반칙. 김보현의 반칙. 이번에 해킹 반칙. 40대 23 광주대학교도 두 번째 파울입니다. 박세원 한선영에게
공간을 보지 못했고요. 한선영, 김은비를 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을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광주대학교 리바운드. 강유림이 빠르게 앞쪽으로 김진희 쪽 아웃넘버 상황. 그리고 강현수에게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수였죠. 공격 과정에서 한선영의 반칙. 서지수의 자유투가 이어지겠습니다. 한선영 선수 오늘 게임 반칙 두 개째. 교체 들어온 서지수 선수가 자유투 준비합니다. 40대 23, 17점 차.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유 감독의 모습. 17점 차의 점수 차가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지수의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명권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당국대학교 박세원, 한선영에게 강현수.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홍채린 여기서 도나시 스틸. 강현수. 양팀 턴오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선영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지수의 손을 맞고 한국대학교의 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 턴오버를 줄여야겠죠. 오른쪽 외곽 이명관에게 한선영. 샷클락 9초. 그리고 외곽으로 빼주면서 박세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김진희. 골 밑에서 강유림. 그리고 홍채린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강유림. 어느새 저쪽까지 가 있었네요. 서지수. 서지수 5초 남은 상황에서 레이업 동인이 올려놓습니다. 서지수의 득점. 42대 23. 19점 차까지 벌려놓는 서지수. 이명관. 김은비가 앞쪽으로 연결. 한세원의 오픈 찬스. 석점 에어볼이 났습니다. 서지수가 잡고 김진희에게 연결. 김진희 단독 돌파. 홍채린을 막고요. 노룩 패스 두 점 성공. 홍채린의 득점. 44대 23. 기어이 20점 차를 만들고 있는 광주대학교. 김은비. 한국대학교 반전이 필요합니다. 강현수. 다시 한번 김은비. 박세원. 왼쪽에 이명관. 골밑 쪽에 강현수. 강현수가 돌아섭니다만 강유림의 반칙. 아, 라인을 밟았군요. 라인 크로스. 광주대학교가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세밀한 실책들이 오늘 경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점수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선수를 침착할 필요가 있죠. 37초 남은 2쿼터 상황. 김보현. 김진희. 한선영을 사이에 두고 돌아서면서 두 점 어려운 자세. 강유림의 리바운드. 그리고 외곽으로 김보현의 석점. 림이 뱉어냅니다.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당국대학교가 잡아냅니다. 김은비. 원샷 플레이를 펼치겠죠. 다시 한번 김은비. 그대로 석점 쏩니다. 들어갔어요. 김은비의 석점. 44대 26. 당국대학교 마지막 공격. 6초 남았습니다. 김진희. 강유림에게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44대 26, 18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서면서 조금은 큰 점수 차이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18점 차 당국대학교 후반전에 어떤 반전으로 광주대학교를 압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광주대학교는 7연승을 향한 순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희는 후반전 3쿼터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오늘은 여자부 경기입니다.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양팀 비교 분석 들어가 보시죠. 득점 26-44 18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2점 슛 성공률 47%-43% 단국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3점 슛이었죠. 광주대학교가 38% 단국대학교가 18%였는데요. 광주대학교가 13번을 던져서 5번을 성공했고요. 단국대학교는 이보다 더 많은 17개를 시도를 해서 3개를 성공했던 석점슛 성공률이었습니다. 자유투 광주대학교가 3개, 광주대학교가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리바운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24개와 20개인데 주의하실 점,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 집중하셔야 할 점이 강유림 선수가 24개 중에 12개의 리바운드를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트 13개 중에 10개가 무려 김진희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단국대학교는 4개 어시스트, 그리고 스틸은 광주대학교가 6개, 장지은 선수가 3개, 홍채린 선수가 3개를 기록을 했고 단국대학교는 3개의 스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락샷도 광주대학교가 3개, 단국대학교가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 면에서 광주대학교가 기회 자체를 많이 살리면서 득점을 많이 기록했던 전반전 기록이었습니다. 선수별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단국대학교 먼저 살펴보시면 박세원 선수가 5점, 한선영 선수가 넉 점, 김은비 선수가 석점을 기록을 했고 이명관 선수가 6점, 그리고 김민정 선수, 교체에 들어온 김민정 선수가 8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차지를 했습니다. 광주대학교 홍채린 선수가 11점, 장지은 선수가 9득점, 그리고 강유림 선수가 14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리바운드 12개를 합쳐서 벌써 더블더블을 기록한 이 쿼터까지의 흐름 대단합니다. 7경기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강유림 선수입니다. 자, 후반전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시죠. 광주대학교 나예슬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홍채린, 김진희, 김보연, 강유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지수 선수가 빠지고 강지은 선수는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보연 선수의 패스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검은색 유니폼의 광주대학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붉은색 유니폼의 강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3쿼터 경기 나예슬이 잡습니다. 나예슬 줄곧 찾고 강유림에게 강현수의 수비. 서지수 돌파 쓰더 스핀무브 과정, 그러나 여기서 강현수 선수와 부딪히면서 강현수의 해킹 파울이죠. 네, 서지수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뭔가 부딪혔습니다. 자유투 얻겠습니다. 서지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체 들어온 서지수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바운드는 단국대학교. 이명관, 김은비에게, 김은비가 오른쪽으로 박세원, 다시 한번 이명관, 한선영 골밑에 들어가죠. 이명관 3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강현수 그러나 스틸 성공. 홍채린, 서지수의 돌파 아웃넘버. 강유림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지수의 리바운드, 그리고 강현수와 다시 한번 부딪혔는데요. 경기 계속됩니다. 홍채린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돌아서면서 김보현 2점 본인이 해결합니다.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은 서지수의 득점. 46-26 20점 차로 벌려집니다. 한국대학교 공격 강현수, 외곽으로 한선영, 왼쪽 박세원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명관 뱅크슛 성공합니다. 46-28 18점 차 빠르게 공격이 이어나가죠. 나예슬 골밑에서 서지수, 강유림에게 빼주지만 강현수의 파울. 강현수 벌써 두 개 파울, 해킹 파울이었죠. 계속되는 광주대학교 공격. 홍채린 이쪽에 김보연, 그러나 여기서 스틸 성공. 한선영
뒤쪽에서 강유리 미스틸. 그러나 아웃되면서 한선영이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한선영 이명관에게 김은비, 다시 한번 한선영, 강현수, 이명관 탑에서 줄곧 쳤죠. 차클락 10초. 강현수 강유림과의 매치업. 오른쪽으로 김은비, 먼 거리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광주대학교. 빠르게 이어갑니다. 서지수 단독 돌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48-28. 다시 한번 20점 차의 득점 차를 만드는 광주대학교. 서지수의 득점. 한국대학교 반격. 이명관 탑으로 한선영, 골밑에 이명관, 어느새 골밑까지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갑니다. 이명관의 득점. 48-30. 18점 차입니다. 나예슬 오른쪽에 강유림, 탑에 홍채린, 줄곧 찼죠. 강유림이 도와줍니다. 강유림 골 밑에 서지수 포스업 시도 페이드어웨이 두 점 성공. 50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광주대학교. 20점 차의 득점 차를 계속 유지합니다. 50-30. 김은비 이명관에게, 앞쪽에 강현수, 강유림과의 매치업.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명관 두 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유림 앞쪽으로 빼주고요. 김보연 오픈 찬스 석점 던집니다. 명중합니다. 김보연의 석점. 53-30을 만듭니다. 20 석점차 오늘 경기 최다 득점차로 벌려지고 있는 한국대학교 광주대학교의 시즌 7라운드 경기입니다. 한선영 오른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선영, 서지수가 찰떡같이 달라붙죠. 김보현이었죠. 그리고 앞쪽으로 노루 패스 강현수의 득점. 53-32를 만듭니다. 한국대학교도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 쪽에서 실책이 나오지 않아야 되죠. 홍채린 강유림에게,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김보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지수의 리바운드. 나예슬 서지수 석점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짧았습니다. 강현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단국대학교. 왼쪽으로 벌려주고 이명관 줄곧 찼습니다. 단독 돌파. 그러나 서지수의 반칙. 이명관의 돌파 과정에서 해킹 반칙이었죠. 여기서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홍채린 선수가 빠지고 6번의 김진희 선수가 다시 한번 코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북성경 감독의 선수 교체. 한국대학교의 공격. 한선영 이명관에게, 강현수가 비어있죠. 이명관 왼쪽 박세원, 박세원 두 명 사이 여의치 않고 돌아서면서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강유림이 높은 팔을 뻗어서 잡아냅니다. 53-32. 19점 차. 나이에슬 21점 차군요. 김진희 서지수 앞쪽에 강현수와 매치업. 김진희 앞쪽으로 연결하지만 턴오버 스윙 성공. 한국대 강현수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합니다만 스윙 성공. 김진희 강유림에게 열어줍니다. 아웃넘버 상황 강유림. 그리고 앞쪽으로 빼줍니다. 깔끔하게 득점 성공 서지수. 55-32. 20석점 차 조금은 멀어 보이는 점수 차. 강유림과 서지수의 콤비 플레이. 김보현까지 합류하면서 한국대학교 수비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선영 오른쪽에서 나예슬이 마크하죠. 돌아서면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명관. 이명관이 다시 한번 한선영 쪽으로. 한선영 석점 블락샷 나예슬. 그러나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갑니다. 한국대학교 그대로 석점 던져보죠.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관 또다시 리바운드. 득점만 하면 되는 한국대학교. 이명관 강유림을 앞에 두고 그리고 한선영 4초 남았습니다. 3초 샷클락 머저 갑니다만 여기서 광주대학교의 공격. 강유림 빠르게 공격 이어가고 왼쪽으로 불러줍니다. 김보현 그대로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림이 뱉어내죠.
다시 한번 당국대학교의 공격. 윙스핀이 굉장히 넣었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웬만한 슈팅은 다 블럭하고 있는 현재 상황. 역시 스틸 성공 강유림. 단독 돌파 레이업 가볍게 올려놓으면서 57점을 만들어냅니다. 강유림의 득점. 그리고 김태유 감독이 결국 작전 타임을 빼들었습니다. 윙스팬이 길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강유림이 그 긴팔을 뻗어내서 스틸을 성공했고 단독 돌파에 의한 레이업까지 올려놓으면서 점수차가 무려 25점 차가 됐습니다. 두 팀이 1차전에 맞붙었을 때 79대 49, 30점 차의 점수 차로 경기가 끝이 났었는데요. 오늘도 벌써 25점 차로 벌려지면서 광주대학교가 일찌감치 승기를 확정 지은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태우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들이면서 기적을 향한 남은 4쿼터까지 합쳐서 13분을 기적을 향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국대학교 32대 57, 지금 뭐 확인하셨다시피 흐름이나 공격 성공률 면에서는 당국 광주대학교에게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인데 수비 쪽에서의 실책, 그리고 공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드리블링이나 뭐 턴오버를 기록을 하면서 광주대학교의 빠른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잡은 듀엘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면서 지금의 점수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쿼터 파울은 당국대학교가 2개, 광주대학교가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의 강현수 선수가 파울 2개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선수들이 다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서지수 선수의 모습이죠. 2쿼터에 투입이 되자마자 3쿼터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자, 이제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되겠습니다. 자, 당국대학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김진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진경 선수가 공을 받았고요. 김은비에게 한선영이 빠졌죠.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한선영에게. 자, 오른쪽으로 김은비. 자, 교체 들어온 김진경. 여의치 않습니다. 김은비 먼 거리에서 석점 시도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은비의 석점. 자, 이런 석점 슛이 계속 나온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죠. 이번에 강유림, 서지수. 서지수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은비. 빠르게 이어가죠. 자, 박세원, 김진경에게. 이명관, 다시 한번 김진경. 이명관, 샷클락 9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김보현의 리바운드. 김진희가 빠르게 공격 이어나갑니다. 김진희 한 명 제치고 본인이 직접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 강유림의 TB 성공. 오승화 선수였군요. 오승화 선수가 어느덧 교체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59대 35, 나예슬 선수가 빠져있는 광주대학교. 오승화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김진경, 오른쪽으로 박세원, 앞에 김진희가. 그러나 여기서 박세원의 실책, 김진희의 수비 성공. 자, 교체 카드를 또 한 번 꺼내고 있죠. 김진희 선수를 빼주고 입원되고 있는 이현경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분배하고 있는 국성경 감독의 배려. 59대 35, 24점 차. 교체 들어온 이현경. 다시 한번 뒤쪽 오승화 두 점 왼손으로, 그러나 에어볼이 났습니다. 아쉬운 플레이.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59대 35, 24점 차. 스코어 차이는 좀 많이 나 보입니다. 당국대학교 김은비, 이명관에게. 강현수 잡고 돌아서면서 김은비에게 열어줍니다. 외곽쪽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님에 맞고 튕겨 나오면서 광주대학교 이현경이 잡아냈습니다. 이현경 빠르게, 그러나 스틸 성공. 강현수 아웃넘버 상황 오랜만에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속공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박세원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명관의 리바운드 외곽으로 끌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김은비가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김은비 이어봤습니다. 샷클락은 5초,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서지수의 몫이었습니다. 김보현 앞쪽에 강유림, 그리고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파인 플레이.
61-35. 서지수와 강유림의 호흡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 이제 3쿼터도 1분여 정도 남은 경기 상황. 강현수, 오승화의 수비. 강현수 3명 사이에서 돌아서면서 슛. 오승화의 리바운드.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현경. 앞쪽에 김보현. 그대로 본인이 해결해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관의 리바운드. 33초 남았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당국대학교 박세원의 석점 슛. 이마저 림이 외면하는군요. 24초 남은 상황. 아직도 배고픈지 계속해서 공격 이어나가고 있는 광주대학교. 김보현. 16초 남았습니다. 샤클락의 13초. 오승화 돌파. 여의치 않고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샤클락은 7초. 이현경의 2점. 오승화의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현수가 잡아냅니다. 3초 남은 경기 상황. 2초, 1초.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3쿼터 경기 61-35. 26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멀찌감치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조금은 당국대학교 경기가 풀리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이었고요. 광주대학교는 기존의 김진희 선수와 홍채린, 나예슬 선수를 대신해서 이현경, 오승화, 서지수, 김보현 선수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주전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앞선 경기들에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뛰어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점 차의 이런 점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워 보였던 3쿼터 경기였습니다. 자, 리그 현재까지 양 팀의 성적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반 비교 분석이 아니라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두 팀이 6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 결과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 득점을 보시면 무려 20득점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광주대학교가 6경기 동안 평균 득점이 81점이었다는 얘기고요. 당국대학교는 61점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점 슛과 3점 슛 성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유투도 사실 광주대학교가 뭐 파울 트러블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대학교와의 자유투 성공률을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리바운드 부분이죠. 31개와 51개 엄청난 리바운드 차이를 보이면서 리바운드를 얻어냄에 따라서 공격을 한 번 더 일궈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주대학교의 높은 평균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어시스트도 역시 이에 수반한 거고 스틸 그리고 블락 또한 수비 지표면에서도 광주대학교가 왜 6연승을 거두고 1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광주대학교와 당국대학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블락 그리고 득점, 뭐 파울, 턴오버 면에서 광주대학교가 당국대학교를 모두 앞서 있습니다. 1, 2쿼터만 봐도 광주대학교는 턴오버가 3개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9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4쿼터 26점 차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당국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홈경기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따라가야 하는 당국대학교 선수들의 몫이겠죠. 자, 이제 61-35 많이 뒤져 있습니다만 한선영 선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4쿼터 경기를 책임지겠습니다. 자, 4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선영이 김은비에게 빼줬고요. 왼쪽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김진경의 석점. 아, 리미 뱉어내는군요. 다시 한번 김진경 리바운드. 김은비. 이가을이 들어왔고요. 이명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승화의 리바운드. 이가을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강현수 선수가 빠졌고요. 김은비 선수가 빠졌습니다. 나예슬의 먼 거리에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관의 리바운드. 한선영. 이가을이 앞쪽에 있죠. 이가을 먼 거리에서 석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서지수. 자, 장지은 선수가 다시 한번 4쿼터에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교체 선수가 많은 양팀.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강유린 선수가 빠져있는 광주대학교 돌아서면서 두 점 슛 들어갔습니다. 이현경의 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본인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대학교의 공격. 자, 나예슬 선수도 다시 한번 들어와 있죠. 김보현 선수가 빠져있는 광주대학교. 자,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가을이 받았고요. 자, 김은비 앞쪽으로 이명관. 이명관 나예슬을 사이에 두고 김은비에게 빼줬습니다. 석점슛 시도 들어갔습니다. 김은비의 석점포. 63-38을 만듭니다. 빠르게 공격.
장지은이 앞쪽으로 오승화가 잡는 과정. 그러나 이명관의 터치아웃. 다시 한번 선수 교체. 김보현이 준비를 하고요. 장지은마저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발 라인업에 뛰었던 선수들은 나예슬 선수밖에 없는 광주대학교. 한국대학교의 공격. 자, 광주대학교 나예슬 여의치 않죠. 오승화를 받고요. 그러나 여기서 슬 성공. 이명관의 단독 돌파. 이명관 그대로 레이업 깨끗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공을 넣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승화 선수와의 충돌. 이명관 선수가 무릎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득점 성공 이후에 오승화와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명관 선수 정말 신발끈을 고쳐매면서 일어났습니다. 40대 63 이명관 선수의 득점으로 20석점까지 점수차는 좁혀졌습니다. 자, 김보현 나예슬 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8분여 남은 4쿼터 경기. 나예슬 서지수에게. 이현경이 오승화에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이현경 왼쪽으로 빼줍니다. 나예슬 서지수 샷클락 7초 돌아서면서 슈팅. 자, 들어가지 않았죠. 자, 여기서 당국대학교의 반칙. 이명관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국성경 감독의 지도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죠. 자유투 서지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성경 감독의 모습. 통합 2연패를 노리고 있는 국성경 감독. 2011년부터 광주대학교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어느 쪽으로 오승화가 잡아냈습니다. 이명관과의 볼 다툼. 서지수 본인이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당국대학교. 자, 어느덧 이민주 선수까지 가세를 했죠. 당국대학교 이민주 외곽으로 빼주고요. 먼 거리에서 석점. 이미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명관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진경 탑으로 김은비에게 빼줍니다. 자, 이가을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10번 달고 있는 김보현 선수의 반칙. 오늘 경기 첫 번째 게임 파울. 자, 한선영 선수가 빠져있는 당국대학교. 자, 이가을 왼쪽 김은비에게. 김진경 이명관이 받았고요. 이명관이 돌아서면서 두 점 본인이 직접 던져보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예슬의 리바운드. 서지수 이현경 나예슬 오승화가 도와주죠. 자, 오승화와 이민주의 매치업. 오승화 단독 돌파 여의치 않고요. 어디로 빼줄까요? 자, 3세컨즈 바이올레이션. 오승화 선수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죠. 공격을 줄 곳이 없었기 때문에 3세컨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나예슬이 빠지고 최하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는 선발 라인업에 뛰었던 5명 선수가 모두 교체되어 나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한국대학교 공격. 김진경 오른쪽으로 이가을의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이가을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63대 43 20점 차. 이현경 최하연 최하연 3명 사이 여의치 않죠. 빼주는 과정 스틸. 이 공은 어디에게로. 자, 김진경 선수가 밟았지만 라인은 밖으로 나가서면서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공격. 김보현 이현경 최하연 최하연 두 명 사이에서 그러나 스틸 성공. 당국대학교 빠르게 이민주가 끌고 올라옵니다.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민주의 득점. 63대 45 18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자, 이현경 서지수에게. 서지수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관의 리바운드. 한국대학교가 조금씩 가랑비에 비 젖듯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18점 차 5분 남은 경기 상황 충분합니다. 김진경. 그러나 수비 과정에서 최하연의 반칙. 오늘 경기 개인 파울 첫 번째 반칙 최하연. 자, 타임아웃이 불리고 있죠. 당국대학교 마지막 타임아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김태우 감독이 조금 이른 시간에
후반전 두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3대 45 18점 차 쫓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한국대학교. 역시 김태우 감독의 주문이 통했는지 4쿼터 들어서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반면 광주대학교 국성경 감독은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유림 스타팅 멤버 5명이 모두 빠지고 이현경, 최하연, 김보연, 서지수, 오승화 선수가 코트를 밟았던 4쿼터였습니다. 한때 26점 차까지 벌려졌던 오늘 경기가 18점 차까지 좁혀졌고요. 자, 3쿼터까지의 경기 강유림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리바운드가 1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홍채린이 11, 김보연과 장지은이 9점을 기록을 했고요. 당국대학교는 이명관이 10득점, 김민정 선수가 8득점을 기록을 했던 3쿼터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광주대학교의 라인업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현경, 최하연, 김보연, 서지수, 오승화 선수 5명이 그대로 코트를 밟고 있고요. 당국대학교의 라인업도 작전 타임 이후에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이 나왔고요. 6번 달고 있는 김은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이명관이 그대로 뛰고요. 이가을 선수도 뛰고 있습니다. 박세원 선수가 빠졌죠. 자, 이명관, 김진경, 그리고 이민주에게 이민주, 오승화를 앞에 두고 본인이 직접 열지 않았습니다. 오승화의 손에 맞고 이민주가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5분 23초 남은 상황 이민주가 처리하죠. 63대 45 이민주 어딜 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오승화에게 차단당하면서 다시 한번 당국대학교 공격. 자, 5초 안에 던지지 못하면 또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게 되죠. 이민주 불꽃 찼습니다. 어느 쪽으로? 바운드 패스 김은비 그대로 던져봅니다만 여의치 않았어요. 자, 최하연 공 잡아냅니다. 63대 45 18점 차의 스코어 차이. 최하연 오승화에게 오승화 이어받고 본인이 왼쪽으로 서지수 쪽 서지수 돌아서면서 두 명 사이 공 뺏기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승화의 리바운드 그러나 이명관의 터치아웃. 광주대학교가 계속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현경 그대로 본인이 직접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민주 리바운드 왼쪽으로 빼주고요. 김은비 이명관에게 이명관 김은비에게 이민주가 손을 들어 봤는데요. 자, 이명관 외곽 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석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수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이현경 빠르게 이어나갑니다. 이현경 열지 않습니다. 4명 사이 서지수 쪽 다시 한번 최하연. 자, 김보연이 석점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66대 45 21점 차이. 조금은 밀릴 수 있었던 분위기를 김보연이 마무리했습니다. 자, 장영훈 선수까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광주대학교.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오늘 경기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이가을에게. 자, 이가을 저기 이민주에게 빼주는 과정 스틸당했습니다. 빠른 공격 서지수 오른쪽으로 최하연의 석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김진경이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 수비 한 명입니다. 그리고 김진경 이어받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석공 클랩이 성공했던 당국대학교 66대 47 19점 차. 서지수 이현경에게 빼줬고요. 다시 한번 서지수 이민주의 반칙. 서지수가 받는 과정에서 이민주의 반칙이었습니다. 결국 장영은 선수가 들어왔고요. 10번 달고 있는 김보현 선수가 빠졌습니다. 자, 당국대학교도 이가을 선수가 빠지고 5번 달고 있는 한선영 선수가 들어왔죠. 자, 오승화 받았고요. 왼쪽으로 최하연. 하연 먼 거리에서 두 점 블락샷 이명관. 자, 이명관이 공격 이어나갑니다. 빠르게 이민주가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과정 그러나 당국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서지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국성영 감독은 오늘 타임아웃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월하게 풀고 있는 오늘 경기. 여기서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명관의 실책, 이민주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광주대학교의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민주 선수는 돌아서는 과정이었고 이명관 선수는 나가서 받아주길 기대를 했습니다만 두 선수의 호흡이 어긋나면서 광주대학교에게 소중한 공격 기회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최하연, 장영은, 오승화, 다시 한번 장영은, 교체 들어온 장영은이 첫 번째 득점을 뱅크슛으로 성공합니다. 68-47. 21점 차. 이명관, 김은비, 다시 한번 한선영, 오승화, 이민주가 받았고요. 오승화 스핑무브 이후에 두 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수의 리바운드. 한국대학교의 광주대학교의 공격. 이현경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이명관의 반칙. 이명관 개팔 두 개째 푸싱 파울이었죠. 이제 4쿼터 경기도 2분 30여 초가 남은 경기 상황. 47-68 19점 차. 이현경 받았고요. 최하연, 자 우승의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이현경 단독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본인이 책임집니다. 최하연 커링 플레이. 장영은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오픈 찬스 최하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수의 트맨 깔끔한 마무리. 70-47을 만듭니다. 지금 플레이 좋았죠. 최하연의 석점포. 서지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70점 고지를 밟는 광주대학교. 석점차 스틸 성공. 그러나 다시 한번 뺏어냅니다. 한선영. 자 수비 두 명이 달라붙죠. 김진경에게 빼주고 김진경이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핑거롤을 시도했던 김진경. 볼 같음 치열합니다.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라인 크로스. 당국대학교의 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 막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두 팀. 70-47 여기서 또다시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3번 달고 있는 박세원 선수가 들어오고요. 한선영 선수가 빠졌습니다. 김진경 교체 들어온 박세원. 두 명 사이 여기서 이현경의 반칙.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죠. 자 박세원의 자유투. 1분 33초 남은 상황. 70-47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시점입니다. 박세원 1학년 선수입니다. 1998년생 1구 통통 튕기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박세원 2구 준비합니다.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 박스아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주대학교. 박세원 이번에 석점슛을 들어갑니다.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자유투 두 개를 일부러 놓친 거군요. 박세원 선수 70-50 20점 차. 최하연 서지수에게 앞쪽으로 오승화. 장영은. 장영은 이어받고 두 명 사이 더블팀이 붙었죠. 이현경. 샷클락은 5초. 바운드 패스 오승화. 오승화의 두 점 들어갑니다. 72-50 22점 차를 만들고 있는 광주대학교. 이제 4쿼터 1분 안쪽으로 시간이 줄어들겠습니다. 김은비 오른쪽에 박세원. 다시 한번 이민주. 이명관에게 뒤쪽으로 공 빼줍니다. 이명관이 그대로 블락샷 오승화. 다시 한번 박세원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이민주. 박세원에게 연결됩니다. 40초 남았습니다. 경기 박세원 앞쪽엔 장영은이 수비하고 있었죠. 자 이명관 왼쪽으로 빼주고 단독 돌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김진경의 득점. 72-52 20점 차. 광주대학교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현경. 최하연. 오승화에게. 이현경 앞쪽으로 빼줍니다. 오승화 그대로 돌아서면서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루즈볼 어떤 선수가 가져갈까요? 박세훈이 받았고요. 김은비 단독 돌파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승화의 리바운드. 경기는 이제 3초 2초
1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72대 52로 광주대학교가 20점 차로 당국대학교에게 1차전과 더불어서 2차전까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전승 7승 0패를 가져가면서 승률 100% 당당히 1위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국성경 감독과 오늘 경기 멋진 활약을 보여준 강유림 선수를 만나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이어지겠습니다. 파주계 7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광주대학교의 국성경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연승 일단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연승에 뭔가 이기는 거에 지금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네. 저희 광주대가 얼마만큼 어떻게 연습한 걸 지금 보여주느냐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매 게임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본인의 역할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경기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어땠나요, 선수들? 사실은 지금 이제 2라운드 오늘 시작이잖아요. 네네. 2라운드 들어서면서 저희 지금 광주대가 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선수들이 조금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학업도 중간고사 시험도 보고 선수들이 많이 피곤해서 사실 오늘은 조금 선수들이 사실 지쳤어요. 그리고 어제 주말인데 올라오면서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사실 그래서 선수들이 오늘 뛰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오늘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게임이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와 같이 후반전에 좀 교체 선수들을 많이 활용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도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상응하는 부분이겠죠? 물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임을 위해서 체력적으로 조금 휴식을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베스트 멤버가 잘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아있는 식스맨부터 기회가 사실은 좀 적어요. 다른 팀에 비해서. 네. 그래서 2라운드에는 뭐 승패의 승률을 따지지 않고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냐 지금 중점을 두는데 오늘 그래서 좀 저학년들 움직임을 한번 보려고 투입시켰습니다. 네,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승 우승 가능할까요? 했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이기고 싶다 할 때는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 팀이 전승 우승, 통합 우승 등 좋겠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한테 배운 저희 광주대 졸업생들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더 멋진, 더 큰 무대에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승보다 그 졸업 이후에 프로 진출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의 우승보다 선수들을 더 생각하는 스승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대학교 팬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를 응원해주신 모든 팬분들과 학교의 모든 관계자들 또 저희 광주대학교 총장님 너무 농구를 사랑해주시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의 국성경 감독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대학교 오늘 멋진 활약을 펼쳐주신 강유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블더블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광주대학교 강유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일단 2라운드 첫 시작 잘 끝내서 기분 좋고 나머지 게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적은 알고 있나요, 지금? 네. 알고 있어요? 네. 7경기 연속 더블더블이에요. 네. 어때요, 기분이?
제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일단 팀플레이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제 개인 기록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야, 벌써부터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는 강유림 선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방금 감독님께 여쭤봤더니 전승 우승보다 중요한 게 선수들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승 우승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하죠. 네, 일단 목표가 전승 우승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승 우승을 향해서 광주대학교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항상 게임하면은 응원해주시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밌는 경기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강유림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시즌 7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광주대학교가 단국대학교 홈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